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현지화되고 있는 조성룡입니다. 자, 오늘 경기는 독일과 일본 경기입니다. 후지테레비라네요. 아, 한국 사람 등장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신가봐요. 네. 독일 일본전은 뭐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일본 응원하러 왔어요. 아, 일본 응원하러? 요거 다시 하면. 독일 사람들 앞에서 가리고 있어요. 아, 독일 사람 앞이라서. 독일 누나들 앞에서는 안 보여줬죠. 아, 절대 못 보여줬죠. 아. 네. 역시 일본 분들도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이런 거 다 끼고 다닙니다. 라이브. 라이브 쇼, 라이브 앱 껌, 쇼 껌, 네? 카메라, 아겐스 카메라. Where are you from? Thailand. I'm South Korea. South Korea? 예. Tomorrow? Tomorrow. I will go there. I will go there too. Really? Okay, then tomorrow, meet again.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portsg.com. 안녕하세요. 무슨 수원섬? 아, 예, 여기 스포츠 뉴스라고. 아, 현 김현우 기자 누구세요? 예, 맞아요. 어디 계세요? 아, 그분은 지금 한 서울에 있어요. 아, 예. 언제 입국하셨어요? 저 그저께 입국했어요. 그저께요? 서울에서요. 아, 그럼 어제는 좀 뭐 어디 가셨어요? 어제 팬페스트에 계속 있었어요. 팬페스트? 아, 거기 저 아직 못 가봤는데. 되게 좀, 좋아요. 어때요, 좀 느낌이? 아, 저는 4년 전에 러시아에서도 있었는데. 예. 저는 솔직히 직관보다 팬페스트 더 좋아요. 아, 그래요? 거기는 완전 그냥 축제 분위기. 아. 거기는 경기 전에 네. EDM 노래 틀어주고 디제잉 하면서 네. 춤추면서 거의 그냥 페스티벌 즐기다가 경기 딱 되면 경기 보고 네. 스크린도 엄청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냥 진짜 완전 재밌어요. 아. 물론 제가 월드컵 진짜 이거 한 번 시작하면 못 끊어요. 저도 사전 전에 왔다가 또 온 거예요. 아. 아니, 근데 거기 거기 맥주 팔죠? 맥주. 무알콜이라. 아, 거기도 무알콜이에요? 네, 저는 무알콜 맥주 왜 먹는지 이해를 못해가지고 안 맞았어요. 아, 그럼 오늘은 여기는 뭐 어떤 거 보러 오신 거예요? 오늘 원래 이거 볼 계획이 없었다가 네. 어제 팬페스트에서 우연히 티켓을 실물 티켓을 받았어요. 이번 월드컵이 실물 티켓이 없는데 네. 받았어요 이거를. 아, 예. 한번 볼게요. 이거 진짜 줄 정도 다리고. 아, 예. 아. 아, 요렇게 나오는구나. 아. 내일 저희가 우루과이전 네. 때 퍼레이드 하는 거 들으셨어요? 아, 언제 어디서요? 4시간 경기 4시간 전에 에듀케이션 네. 스타디움 근처에서 퍼레이드 지금 기획하고 있으니까. 아, 붉은 악마가? 네. 아. 꼭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우리 수원팬 여러분들께서 아주 뿌듯해 하실 것 같습니다. 헬로. How do you think about today's score? 4-1. 4-1? I'm giving Japan some hope. That one. 네, 4-0? Maybe, I think 4-0, but just because I'm a nice person, 4-1. Hello. Hello. How are you? I'm fine. Yes, may please. Hello. Hello. Excuse me, I have a question. Why you come here, Germany against Japan? We're gonna watch this one, then we're gonna go to the Canada game after. Ah, Belgium and Canada? Yes. How do you think about Belgium and Canada? I think Canada's gonna be a tough game. Ah, do you know Daniel Henley? Daniel Henley? Yeah. Daniel Henley was in K-League. Yeah. I'm a South Korean. Okay, so we love him. Oh, awesome. That's awesome. Yeah. He was in injury, but many K-League fans feel so sad. Yes, very sad. How did, maybe? I hope that Canada win. Me too. 드디어 Do you know 도니 헨리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예, 헨리를 알고 있습니다. 아, 이 손석근 팬들 뿌듯하시겠어요.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이제 저는 이제 미디어 센터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독일 일본 경기가 있고요. 저는 경기 끝나고 이제 다른 곳 아흐메드 빈 알리 스타디움으로 넘어가서 벨기에와 캐나다의 경기 챙겨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룡이었고요. 아, 저는 이제 독일과 일본의 경기가 열리는 이 경기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